그거의 영향력으로 나한테 왕래를 하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느낌이 와. 이런 증세들이 보이는 거는 가벼운 빙의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무속 관련된 컨텐츠다 보니까 무속 쪽으로 좀 풀어보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일이 좀 잘 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일이 잘 안 되고 뚜렷한 증상이 없고 몸이 아프거나 잠을 잘 못 자고 그럴 때 이제 막 우울감도 좀 생기고 장애가 이런 게 갑자기 들어오는 시기가 있대요. 뭔지 모르게 꾸준하게 지속이 된다면 빙의라고 혹시 의심을 해봐야 할까요? 이 질문은 일단 빙의에 대한 게 뭔지 정확히 인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빙의도 방송의 엑소나 신테마록처럼 이렇게 증세가 심한 빙의가 있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빙의는 왕래. 왕래? 말 그대로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얘도 빙의야. 우리가 생각하는 빙의는 으악 뭐 이렇게 미쳐만 있으면 그게 다 빙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가 1부터 10이면 10만 우리가 다 빙의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1, 2, 3 수위도 얘네들도 빙의다. 내가 너무 일도 잘 풀리고 겁나게 이제 막 명예도 얻고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뭔가가 꼬이기 시작해. 그러면은 내 운기에서 운이 체인지 되는 시기이냐 아니면 내가 어느 특정 외국을 갔는데 외국 귀신도 봤어 난. 태국 뭐 필리핀 가서 외국 귀신도 따라들어. 그러니까 이것이 내 운이 내년 수가 사나워서 올 가을부터 슬슬 체인지 되는 시기이냐 멀쩡한 좋은 내년까지 이 사람이 대운인데 얘가 갑자기 막혔어. 그러면은 해외를 갔다 왔느냐, 상갓집을 갔다 왔느냐, 남이 입었던 옷이나 남이 주는 선물을 물건 끝에 따라든다 그러잖아. 그렇게 했어, 예를 들어. 근데 거기에서만 머문 게 아니라 그거의 영향력으로 나한테 왕래를 하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느낌이 와. 안 하던 행동을 해. 막 술에 쩔어. 막 안 피던 담배를 막 펴. 그리고 화를 내. 안 하던,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이 막 표출이 돼. 그 다음에 아예 모든 게 우울해. 그 우울하고 죽고 싶고 막 이럴 때는 거의 90%가 자살귀야. 안 하던 행동이 나올 때는 그 귀신이 죽을 때의 증세야. 그 귀신이 자살귀인데 목을 맸어. 그럼 나는 긴 끝만 보고 다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투신한 귀가 만약에 내 몸에 들어왔다. 이거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고 남의 집 건물 꼭대기에 가서 뛰쳐내리고 싶고 이런 증세들이 보이는 거는 가벼운 빙의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를 방치했을 때 그랬을 때 확실하게 5년, 10년 이렇게 묵혀두면 이제 조현병으로 의심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귀신이고 귀신이 내가 돼서 아주 그냥 결합을 해서 아주 과간도 아니죠. 그렇게 되는 무서운 현상. 의외로 일반적인 상태에 빙의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테마를 100% 못 고친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신이 왔기 때문에 조상이 먼저 와서 이렇게 되게 만들었으면 조상을 걷어내. 그 다음에 신을 받아줘야 게임이 끝나는데 조상 귀신은 내쳤지만 신에서 거동을 해서 사람이 미쳐있는 거는 신을 받아주면 되는데 부모가 반대를 해서 그래서 이거는 치료를 거부해서 내가 못 고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상의 왕래 얘네를 보내면 되는데 여기에서 긴 시간이 너무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진짜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그런 게 있고 제일 쉽게 설명을 하자면 내가 어디가 아프잖아 아니
돌도 씹어 먹을 나이에. 맞아. 막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눌어내고 삭신이 뼈 마디 마디가 으스러져. 그거는 그 귀신의 죽을 때 아팠던 증상, 증상. 그러한 증세들이 있어요. 귀신의 장난이지. 그런 거는 걷어내면 돼요. 걷어낸다는 거는 왕래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쳐내고 정리를 시키면 되고, 되게 심하게 박힌 빙이야. 10점 만점에 10점이야. 그런 거는 최면까지 강력하게 걸어서 내면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증세에 따라 치료의 난이도가 테크닉이 조금씩 틀리지만 근본적인 거는 충분히 걷어내는데, 부적으로 걷어낼 수 있는 정도는 가벼운 거야.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고통받으시는데 병원에서도 증상이 없다, 창피해서 어딜 가지 못하겠다 그러면 선생님분들하고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서, 왜냐면 비밀 유지를 다 해주시니까요. 그럼요. 자, 오늘은 빙의의 간단한 해결책에 대해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콘텐츠로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